시간 그만해. 오늘도 시작되는 건데 라떼.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은 뭐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제가 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아빠의 친구들도 이제 사회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보다 낮은 자리 있어요, 그분들이. 그럴 때 좀 불편하죠. 저보다 그렇지. 혈연 쪽으로는 높으신 분들인데 사회적 위치로는 저보다 낮은 분들한테는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뭐 하여튼 많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장과 우리 연구소가 같이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갔더니 그분은 부장인데 그렇죠. 나는 대표야. 네.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또 저도 이제 어쨌든 기업은 돈을 버는 집단이니까 여기 압박도 해야 되고 안 좋은 말도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제 서열이 네. 있는데 그건 또 이제 하여튼 적고 꼬였어요. 그런 스트레스도 물론 있겠지. 너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정말 대표가 됐으니 얼마나 그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 근데 지금 이제 20대지만 무려 벌써 3년을 이제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창업 후배들한테 이런 거는 조금 명심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 많겠지 뭐.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제가 이렇게 크게 유명해질지 몰랐는데 이제 제가 어리다 보니까 저를 보고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겠지. 저를 보고 롤모델이 돼버린 어린 나이에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게. 근데 오히려 그게 좀 역효과를 본 게 애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엄청난 천운들도 많이 겹쳤고 운때도 다 제가 따랐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네. 찾아오는 사람도 그렇죠. 많을 거야. 오면은 이제 저랑 한 이틀 일하면 바로 쥐지치고 나가거든요.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네, 이제 바로 오다 했다 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고 왔다가 그렇죠. 그냥 어느 정도인데? 제가 이번 주에 잠을 4시간 잤어요. 지금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인데 지금까지 4시간 잤어요. 아이고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상에 네. 쉬운 일은 없어. 그러면 근데 걱정도 많아. 돈을 어린 시절에 워낙 많이 군대도 가야 되잖아. 네. 네, 가야죠. 그래. 군대를 가게 되면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는 거잖아. 아빠한테 맡겨야죠. 아. 그쪽은 되는데. 네. 아버지가 2년간 그 자리를, 1년 6개월간 그 자리를. 해주신다고. 산업전문연구위원이라고 해서 제가 학사, 석사를 따고 이제 대체복무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군대를 가고 싶어요. 가면 쉴 수 있잖아. 그렇지. 겁나 멋있었어 방금. 거기서 선임들이 아무리 빡세게 불려도 저한테는 안 힘들어요. 그 정도는. 와, 그래. 차라리 가서 좀 쉬고 좀 이렇게 다시 생각도 하고 이런 시간. 나 자신을 좀 생각할 시간을. 리플레시를 할 수 있다. 네, 차라리 군대 가면 그래. 나을 것 같아가지고. 와 멋있다. 와. 생각이 좋다. 아주 행복. 아 그래. 아 넌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래 물 한 잔해. 근데 나는 한 가지 사실은 약간 짠한 게 있어. 뭐? 얘한테는 고등학교가 없어. 그래. 그치?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친구가 아예 없죠. 왜냐면은 3년 내내 학교를 거의 안 나가는 친구.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제일 아쉽다. 고등학교 얘기에 끼지도 못하고 어느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친구가 고등학교 같이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좀 남아있죠. 그 만나면은 친구들은 대표가 아니라 공대표가 아니라 그냥 희준아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볼링이나 친구는 치고. 친구지. 볼링 치고. 네. 그러면 그치. 볼링 공비는 다 공대표가 내는 거야? 내기예요. 야, 너 얼마를 벌어 내 애들한테 그걸 내라고 그래.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얘가 내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게 재밌는 거거든요. 얘가 얼마 받는 게 재밌는 거 그래, 물론 친구들끼리 그건 있지. 근데 얘한테 그 돈의 비중과 너한테 그 돈의 비중은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아? 그건 관심 없고. 예,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제 가장 가까운 친구들한테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나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너네한테 특정 누구한테 뭐 돈을 빌려주거나 뭐 이런 거 안 할 거라고. 왜냐면은 그런 게 생기는 순간 너와 내 위치가 친구가 아니라 다른 위치가 되는 그렇지. 거고. 그리고 또 우정이 금이 갈 수 있다. 누군 사주고 누군 안 사주고 이런 것도 난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 싫고. 근데 이제 그건 있죠. 분명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그런 게 있더라. 우정. 뭐 얘들아 대학을 갔는데 학자금을 못 받는다거나 그래. 그런 거는 도와줄 수 있지. 뭐 부모님이 급하게 뭐가 하셨던 거 이런 거는 해줄 수 있죠. 그래 그래.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야. 든든하다. 야, 얘 친구들도 얼마나 좋을까. 그래. 그래 어떻든 잘 돼야 돼, 친구들이. 10만 원 안 짜고는 그래. 니들 알아서 해라 이거 참 관심 없어. 맞아.
그리고 특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남자는 이 친구라는 게 참 중요하다. 특히나 고등학교 때 친구. 맞아. 어? 맞아. 우정도 깊고 그래서. 오래 만날 수가 있어. 내 경우를 봐도 그래. 할매도 여자... 고등학교 친구를 지금 만나? 그럼 만나지. 그러면 할매 친구는 70년을 만난 거네? 사람을 아니지. 70년을 알고 지내면 어때? 무슨 70년이니 너는 내가 그럼 90이란 말이냐? 대충 얘가 이렇게 수학을 그렇죠. 못하니까 이게 사업을 네. 못하는 거야. 헤매 응? 65년은 넘잖아. 아니 그러니까 60년 아니 그렇지 한 60년은 봐봐 그 사람을 60년을 봐도 똑같아? 그럼 그리고 그때 학교 때 얘기가 너무 좋고 고등학교 때 지금도 뭐 서로 욕도 하고 막 이러는 특히나 내가 볼 때 여자보다도 남자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참 중요한데 그게 좀 짠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자친구는 아직 없지? 여자친구는 있어요 3년 만난 있어? 네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아니 4시간밖에 안 잤다며 공부하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그런데 또 여자까지 만나 그런 게 있죠 뭐 그 여자친구 사는 동네를 지나갈 때 뭐 들리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아니면 근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남자친구 너무 바쁘면 싫어하지 않아? 뭐 걔가 제 카드를 들고 있어 괜찮아 자기야 두 번째 멋있었어 와 어떤 여자야? 걱정이 돼서 일단은 사업하기 전 사업 이제 막 초기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는 여자친구인데 학생? 네 학생이죠 대학 같은 대학교 다녀서 그래서 결혼을 할 생각이야? 그 여자하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생활의 안정이 빨리 되니까 늦게 할 필요는 없겠구나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인사는 시켰나? 예, 알고 있죠 엄마 아빠 근데 엄마 아빠는 그러면 이 여자하고 결혼해도 괜찮아? 할매 이제 스무 살이야. 아니 빨리 장가 가고 싶다니까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스무 살이야. 아 그래서 결혼이 하고 싶구나. 이제 웬만한 건 다 갖췄으니까 네. 안 해본 게 결혼인 거잖아. 그죠. 집도 청약 받았고. 와, 세 번째 뭐 있었어? 청약 받았고 차도 있고 차도 많고. 아이 뭐. 차 많아? 많죠. 여러 대 있죠. 그러니까는 네 번째 멋있었어? 야 차만 많다고 멋있냐? 왜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지? 그러니까 너도 칭찬을 해도 적당히 해라 이거지 아니 멋있는 걸 멋있다고 차가 네 대라고 해서 멋있고 멋있지 뭐 집이 있다고 해서 멋있지 아니 물론 얘가 노력한 만큼의 성공을 한 거지만 얘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용이잖아 와. 조건은 다 돼 있어 장가 갈 만한 조건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결혼이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그 다 때가 있는 거야. 사람의 일이라는 건 때가 있다. 그러니까 결혼은 정말 잘해야 된다. 좋은 여자 만나서 부모님이 하라 그럴 때 적당할 때 해. 아무튼 그럼 앞으로 그러면 생각하는 뭐 좀 미래가 있어? 일단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기회, 계획. 그 정글에 보고 싶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꼭 나가보고 싶어요. 왜? 제 인생 최종 목표인데. 아무래도 곤충이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아이고 특이하지 곤충을 기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아마존을 한번 가 또 정글 곤충 많잖아요 그래 약간 진짜 안 해볼 수 있는 뭐 해보기 힘든 도전들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일반인이나 그러니까 얘가 좀 경험할 수 없는 것들 얘는 뭐라도 될 거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내려갔다가 내일 또 서울 올라오고 대구도 가야 되니까 네, 바쁘니까 빨리 내려가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야 정말 일로 찾아가면 되는 거지? 청년이, 이런 청년이 뭘 또 외워? 전화하려고? 취업해야지, 할매 나도. 할매 나도 취업해야지. 아, 근데 일자리 있으면 달라고 그러고 빨리 가, 너. 빨리 가. 응? 잘 가. 응. 아, 멋진 청년이. 그래, 남의 아들이지만 대견하다, 대견해. 완주 가야지. 아, 나도 곤충을 좀 길러볼까?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어린이 유튜브 하면 구독, 좋아요 다 눌렀어. 내가 다 해봐서 하는데 알람 설정도 해놔야 돼.